얘들아, 탈모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야, 방법이? 딱딱딱 얘기해 줄게. 얘들아, 탈모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야, 방법이? 가장 화끈한 거, 모발 이식이야. 근데 모발 이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.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딱 그냥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야. 절개법, 비절개법. 응? 그 두 개는 알고 가야지. 그 차이가 뭔지는 여러분이 알고 가야 아, 내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아는구나 라고 떠들 수가 있어. 일단 첫 번째, 절개법. 절개법 뭐야? 절개법은 뒷머리에 뒤통수가 이렇게 있잖아? 사람 뒷모습이야 이게. 뒷모습이야. 뒷모습이 뒤에 봤을 때 가늘고 긴 피부 편을 살짝 떼어. 피부를 얇게 떼어내. 얇게 떼어내면 여기 떼어낸 피부에 어때? 떼어낸 피부에 뭐가 붙어있어? 머리카락이 붙어있단 말이야. 튀어나온 피부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붙어있으면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낱개로 다 나눠서 이런 하나짜리 이런 털로 만들어. 요 밑에 뿌리 조직이 이렇게 붙어있고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식하는 게 절개법이야. 그 뒷머리는 어떻게 하냐? 꼬매. 꼬매서 붙이면 나중에는 이런 선 같은 흉터가 살짝 남아, 머릿속에. 머리가 자라면은 뭐 보이지 않겠지만 빡빡 깎으면 살짝 꼬맨 자국이 보이겠지? 이게 절개법이고, 비절개법은 뭐냐? 비절개법은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야. 머리카락을 뒤통수에서 이렇게 피부를 판으로 떼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머리카락이 뒤통수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, 하나가? 그러면은 이거를 이 머리카락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조그만 관이 있어. 이 관을 통행한 다음에 이 뿌리까지 우리가 파내. 이렇게 약간 드릴 같은 걸로 머리 요 조직까지 같이 뽑아서 요 조직이 쏙 나오게.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? 여기는 이렇게 두피가 약간 이렇게 되겠지. 구멍이 조그만 게 하나 뚫리겠지. 이게 폭이 한 1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작은 점처럼 보여. 근데 이거를 모든 모발을 다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발이카락이 있으면은 한 10개 중에 3개만 뽑아야 돼. 3, 4개만 뽑아야 공터에 나무가 아예 싹 없어지지 않지. 그러니까 다 뽑을 수가 없어. 비절개는 사이사이에서 뽑아내는 거야. 어? 이해됐지? 머리숱을 솎아내는 게 비절개법, 그리고 피부를 띄어내고 꼬매는 게 절개법, 이렇게인데 장단점이 있어. 절개법은 뒷머리가 좀 유연해야 돼. 피부를 좀 띄어내도 여유가 있을 만큼 살이 좀 이렇게 유연한 사람이 하면 좋고,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아. 하나하나씩 뽑아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수술 비용이 조금 저렴해. 그게 장점이야. 그리고 뒷머리 모발 밀도가 안 떨어져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피부만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 멀쩡한 게 장점이야. 단점은 조금 더 아파. 아무래도 꼬매기 때문에 찌르는 것보다는 베인 게 좀 더 아프지.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고. 비절개법은 장점은 덜 아파. 반대지. 덜 아프고 흉터가 선으로 안 나오니까 좀 덜 보여. 이게 장점이고, 단점은 뭐냐? 머리 밀도가 조금 떨어져. 왜냐면 사이사이에서 솎아냈잖아? 그러니까 머리 밀도가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야. 정리 들어갈게. 절개법은 뭐다? 일단 피부편을 떼어내고 꼬매는 거다. 그리고 장점? 수술 시간이 짧아서 비용이 좀 저렴하고 모발 밀도가 떨어지지 않는다. 비절개. 머리가 있으면 사이사이에서 몇 개씩 뽑아내는 거. 그게 비절개야. 장점은 통증이 적어. 그리고 흉터가 덜 남아. 단점은 머리카락 밀도가 좀 떨어져. 사이사이에서 뽑아내니까. 이렇게 외우고 가면 되겠다. 알았지? 됐어? 네. 아, 고생했습니다. 끝났지?